한겨울에 영화인데, 영화 지금 2도인가 4도인가 그러는데, 외부를 파고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거의 건물, 보시면, 이 건물 전체 외부, 이제, 수도 계량기인데, 수도 사업소 쪽이 아니라 건물로 들어가는 원 라인이 터져갖고, 수도 요금, 폭탄을 맞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외부를 지금 이렇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좀 아버지가 잘 아시는 이좀 후배님 댁인데 한겨울에 이런 문제가 생겨버리네요. 이게 수도요금이 평균 건물 전체가 한 7만 원 나오는데 한 4배가량의 수도요금 폭탄이 나왔어요. 폭탄. 그래서 그거를 이상하다 싶어갖고 찾아본 결과 이 결과를 알게 됐습니다. 이게 이제 물이 한도 끝도 없이 계속 그동안 샘물이 개물이 이쪽이 이제 하수배관이 사실 너무 많아갖고 나가는 게 그래서 이게 장비를 못 대고 있는 거예요. 건물에서 양쪽 건물 나와 있는 그 집수정이 다 여기 뚜껑이 다 집수정이라서 파이프가 다 지나가갖고 일단은 확인을 해보려고 최대한 파고 있습니다. 날씨도 춥고. 신봤어요. 신봤어. 신봤다 해야지 이럴 때. 예? 왜 바닥에서도 근데 숙지? 아니야. 맞아. 바닥에 숙잖아 지금. 아니, 저건 아니야. 지금 찬물이야. 개인물. 다 라인에서 지금 나왔어요. 이제 원래 이 계량기에서 건물에 들어가는 라인이 나왔어요. 여기 어디서 새는 것 같아. 좀 이따 수도 계량기를 열고 한번 살짝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아니 나저 미끄장에서 수도. 잠깐만. 아니 좀잘 보여주게. 잠깐만 더. 야 이렇게 샜어요. 오. 잠깐만 발좀 치워줘. 오. 차가워. 쏘리. 아, 몰랐어, 진짜. 아, 제가 영상을 위해서, 예, 한겨울에 샤워를 했습니다. 이렇게 수압이 엄청나죠, 이게. 원간 수압이라서, 잠깐 틀었다 잠갔는데도, 하, 분수처럼 샜네요. 예, 나이스 했죠. 예, 나이스하게 찾아냈습니다. 정말 찾기 힘든 자리였는데, 운이 좋았어요. 예, 새는 난 부위가. 거긴 줄 알고 있었어. 진짜? 거긴 줄 알고 있었어. 정말 거긴 줄 알고 있었어요? 거긴지 알고 있었대요, 형은. 여긴 줄 알고 여기를 딱 팠대요. 예. 이게 왜냐면, 이런 게왜 찾기 힘든지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얘가 꺾여서, 이거는 뭐, 탐지도 안 되고, 어디 라인인지 찾기가 힘들어요, 이게. 어디로 처음에 매설을 했는지. 여기서 출발해서 이렇게 돌아 들어간 것 같아요, 건물을.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돌아가 들어갔는지, 딱 건물 라인에서, 건물 원간에서 들어가는 라인 사이가 샌다는 건 알았는데, 일단 가장 이렇게 유력한 데를 파봤어요. 네. 나이스 했죠. 아. 역시, 예. 나이스 했어요, 진짜. 예. 써가지고 얇게 들어가는데 소감 한마디 해주세요. 소감이 날까? 난 지금 소감이 날까? 네. 설비 와서 다시 연결하고 이거 메꾸고 공구 치 생각하고 있어. 벽돌 쌓고. 이건 이제 작업한 다음에 뒷일이 너무 많네요, 진짜. 이게. 설비는 벽돌도 슉 싸줘야 하고 되고, 연결하고 하면 되는데
밑에서 더 이상 안 나오네. 진짜 이건 경험이에요. 경험. 경험으로 찾으신 거죠? 이거 짬밥으로? 쇠뻑이죠. 쇠뻑. 쇠뻑이래요. 이렇게 나갔다. 아 그래도 인사 한 번은 해줘야 될 것 같은데. 한 번도 인사를 안 했잖아요. 인사까지. 예. 찍고 있어요. 인사. 끝. 전화해 빨리. 말하는 거. 그냥 뒤로 부으셔도 돼요. 네. 아. 혹시 알아요? 이렇게 해서 꽉 안 잠기는 건가? 다 안 잠겨. 다 잠기네. 자, 생각을 해볼게. 와, 땀이 좋다. 이제 마지막 통수해서 좀 테스트를 해볼게요. 이제 통수가 물을 넣어보는 거래요. 새나 안 새나? 지금 돌렸죠? 나이스 한데? 전문용어를 써야 좀 있는 것 같이 보이자고. 네. 그러니까 전문용어를 써야지 좀 있는 것처럼 보여. 통수. 하는 게 아니라 네. 통수한다고 해야 돼. 네, 이제 통수 했는데 괜찮대요. 네. 통수가 물을 넣어보는 거라고요? 통수가? 물을 집어넣는 거. 아. 계단기 춘단 얘기지, 쉽게 얘기해서. 통수를 했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잘 됐어요. 잘 됐어? 잘 됐어. 다시 이 집수정, 이 수도 계량기 뚜껑을 덮어야 돼서 이 쇠판을 똑같은 방식으로 해서 이제 벽돌을 싸서 흙을 채워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옷을 좀 주워 와야 되겠지. 예. 여기 놀라면. 옷을 벗어놔. 그 모츠도 옷 같은 거 있어 넣어주면 예. 좋지. 예. 저건 못 넣어 이제 얼어가지고.
자, 이제 다 해서 이렇게 미장 마감까지 하고 현장 정리를 하고 있어요. 네, 이렇게 치우고 깨끗이 정리해 놓고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게 햇빛 때문에 안 보이는구나. 여기서 찍어야겠다. 이런 식으로 했어요. 네. 다 발라놨습니다. 이제 보이죠? 있죠? 네, 정상적으로 이제 누수되는 부분이 없어요. 다 계량기를 확인했고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물이었죠. 예. 아버지 친구분도 걱정을 덜었어요. 잘 고쳐졌다고. 예. 여기서 영상을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구독해 주세요.